김이 신미 지추 갑술 갑술이라고? 아까 우리 엄마께 79년생 지추 엄마 거 기축. 기축. 병인. 에? 병인. 병인. 심리. 병인. 뭐 했어? 지금 뭐 어떻게 살았어? 이것저것 하면서 제일 오래 했던 거는 애들 가르치는 거. 애들 가르치는 거? 네, 수학. 저는 공무원 공부를 하다가 안 돼가지고 공기업 준비를 공기업 준비를 했다가 붙었다가 면접에 떨어지고 나서는 포기했던 것 같아요. 포기하고 생사 사무실 생사 사무원으로 다니다가 이제 집에 좀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쓰리잡까지 뛰다가 이제 쿠팡에 들어와서 일하다가 지금은 쿠팡 관리직에 있어요. 현장 관리직. 그 궁금한 게 뭐야? 본인 인생에서 궁금한 게 이제 배우자가 배우자 자리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우리 집에서 원하는 사람이랑 항상 안 맞다는 그렇잖아. 맞았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그러니까 한동안 맞았을 적이 있었는데 한 번 맞았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제가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긴 했는데 바라지 않을 것 같으면서 저한테 기대치가 높아요. 그게 너무 부담이 있어요. 부모가? 그러니까 말은 나한테 바라는 게 없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항상 그러는데 뭔가가 기대치가 높은 것 같아요. 엄마가? 아빠랑 오빠는 안 그러는데 언니랑 엄마 둘 다 미토를 가졌죠.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가족을 버리면 편한데 그게 안 버려져. 안 버릴 수가 없어. 그 왜 안 버려질까? 본인 부적이잖아. 관대지라 그러는지. 아니 축술미는 부적이야. 부적이야? 삼정법사라고 했잖아, 너가. 저 미토를 버릴 수 없거든. 아니, 인사신 나고 축술미는 걸어다니는 부적들이라고. 그러니까 강의 안 들었어? 여기 있는 사람들 좀 얘기 좀 해줘. 축술미 뭐라고? 기본적으로 그걸 모르잖아. 그 자체를 모르니까. 근데 본인은 그걸 느껴. 그 길을 가끔. 축술미 뭐 그 인사신하고 축술미 그 얘기하시는 거 3연살? 그렇지. 외계인이잖아. 외계인인 건 알아요. 봐봐 이제. 외계인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기축일지라 그런지 몰라도 나를 항상 감춰야 편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를 기대하면 너무 싫어. 상대방이 됐든 사회가 됐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랑 상관이 없는 일이. 그러니까 저렇게 감춘다는 뜻보다도 인성이 약하잖아. 그죠? 오늘 그, 안 그래도 그, 무인성, 아까, 무토, 기토, 이 패턴에서는 어쨌든 인성을 강의했잖아요, 인성이. 그 다음에 관인소통, 관성.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요게 결여되거나 요게 결여되면, 관인은 뭐야? 상대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태어났으니까 사람들하고의 소통 문제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요게 없거나 요게 없거나 아예 요게 없거나 다 소... 그렇지 편해. 차라리 관성이 없어. 관성 인성 없잖아. 정말 순수해. 근데 한번 꽂히면 그것만 보고만 하는 거. 그러니까 아주 단순해. 세상.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아무튼 사주에 이게 없으면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보면 돼. 내 마음 같지가 않다고. 항상 내가 원하는 거. 근데 자, 요 인성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관인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건데, 자,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자, 뭐 정의는 뭐 잘 되나? 편의는 잘 되나? 오히려 이거 보면 얘가 제일 편하고 어떨 땐 얘도 편해. 얘가 제일 힘들 수도 있어. 왜냐하면 실적이 없이 이게 잘못된 거니까. 근데 여기는 뭐냐면 잘 어떨 때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다가 꼭 뭐 해가지고 툭 끊어버려 툭 끊어버려 그런 패턴이 되거든. 무인성들은 그럼 대가리 아프면 그냥 툭툭 끊겨버리거든. 지워버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거라고. 그러면 부모라든지 남자라든지 잘 되다가도 어떻게 돼? 머리 아프면 끊어버려. 그러니까 잘 되다가 그냥 결정을 툭 끊어버리니까 지구력이 약한 거야. 나의 신경을 너무 많이 쓰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무인성 그다음에 봐봐 무재성 이건 끊기도 없는 거야. 끊기도 툭 틀어보는 거지. 그냥 빨리 이거 인성적 끊기. 이거니 사람적 미워도 다시 한번 인성이야. 막 대가리 아파도 툭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결과잖아. 결과 지구력이거든. 이게 재성은 재성이 없는 사람들은 식상이 있잖아. 그럼 처음에는 팍 가다가 이 가다가 졸고 앉아 있다니까. 잘 돼. 머리 아프면 너무 때려요. 너무 잘 때려. 그거는 이거 아니고 이것도 있지만 이거라고 죽순이라고. 그분이 오시는 건가? 그렇지. 느껴요. 맞아. 그분이 어때? 틀려. 그러니까 본인은 지구인이 아닌 거야. 그러면 뭘 해야 돼? 그러면 이게 난 이거 와 이게. 관이 있는데 책임을 아니 봐봐. 너무 싫은데 또 책임을 지고 있어요. 요게 콕콕 찌르는 거거든. 요게 콕콕 찌르는 거니까 야. 뭘 쓰고 살아야 돼요? 관을 쓰고 살아야 돼요? 식신을 쓰고 살아요? 뭔가 그 활인을 원래 이런 패턴들이 활인을 하는데 기능성을 가진 패턴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그렇지, 원래는, 근데 이제, 조금 뭐 하면은, 뭐, 이제 그, 의사는 절대 되고 싶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그럼 정교인 됐으면 제 취향이 딱 맞았어. 그렇지. 그래서, 그거요. 중고등학교 때 꿈이 순이었어, 순이.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집에서 나의 성적을 감추고 살았는데, 임신대운, 임신년에, 이제 저거, 추순위에 막, 상관에, 목욕에, 막 이래가지고, 소년원을 갈 뻔, 사고를 쳐서. 그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에 이제 불려오자, 부모님이. 그니까 가장 크게 인사신은 좀 틀려. 축술미하고 인사신의 개념이, 축술미가 강하면, 이 종교병이 와. 그 무속병이거든, 그게. 100%, 거의 100% 와. 거의 열은 다 그런 기운이 있단 말이오. 그러면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런 양자역학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그걸 써야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일반 사회생활에서 쓸 수 있어, 없어? 못 쓴다. 그러니까 저 관을 못 보는 거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 그거는 행위적인 부분을 이제 지금 나중에 따지고, 어떻든 요걸 먼저 해석을 해야 된다. 활인업이야, 그냥. 예? 네? 삼장법사 일이라고.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종교 가져야 되겠지? 종교는 다 좋아요. 그러니까. 가리지.
근데 그 종교가 어떤 거냐. 자, 인성이 있고 막 뭐 하면 막 학문 스님도 있잖아. 그래서 막 깨달음으로 막 가고 이런 패턴이 되는데 본인은 깨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책을 그러니까 아니 다른 스님이 공부한 게 나한테 오는 느낌. 그래요. 그런 기운이 있는 거 타고난. 내가 뭐를 닦아서 안다기보다는 이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 어떤 스님이 뭘 깨달았는데 그게 나한테 정신적으로 약간 오는 느낌이 있을까. 내가 처음 그럼. 보는 종교 서적인데 막 이해가 돼. 이런 것들.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책만 펴도.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막 학술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는데 문구 하나하다가 다 해석이 돼요. 약간 그런 게 심각해요. 그래서 더 재밌는 것도 있긴 한데. 그렇죠. 그거는 그걸 보면 일상 사회생활이 안 되니까 자꾸. 그러니까 기도를 해가지고 신의 손을 만들어. 신의 손은요? 병을 고쳐줘요. 그럼 딱 건드리면 그냥. 어? 거기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이 무죄라서 뭘. 우리 그, 저, 진 선생님 있잖아. 한다니까. 응. 절에서. 거기 춤 추셨잖아. 중풍 걸린 사람들 그냥 딱 건드리면 낫게. 기도를 아주 무식하게 한 사람이야, 아주. 응. 근데 어?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본인 길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뭐 배우고 이런 것도 없어. 그래요. 그거 봐봐. 여기 그 믿겠어? 또라이라고 생각하지? 저 뭐 좀 잘못됐나? 나는 믿잖아. 나는. 그렇지. 나는 교회에 가도 절대 성경에 대해서 논쟁을 하지 않겠지만 나의 그 들어오는 뭔가를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기운을 이제 사주를 해가지고 요런 걸 이제 논리적으로 아 이게 내가 이런 죽순미라는 그런 기운 때문에 그러는 거라는 일단 알잖아. 일단 아는 거하고 모르고 지금까지 헤매는 거하고 그냥 내가 뭐라고 아까 얘기했어? 그동안 뭐 하면서 살았냐고 나 물어봤잖아. 그걸 내가 진단을 하는 거야. 도대체 이 사주 아무리 저 벨 짓을 내도 못 살 건데 뭐 하면서 살았냐 내가 물어본 게 그거야.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뭐야? 본인이 장점이 뭐라고 할까? 없는 장점 그냥 막 들어오잖아. 그럼 그거 가만 놔둬? 그 엄청난 기운을? 그러니까 명상을 해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자기 생각에 올라와서 힘든데 난 저는 들어와서 힘들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듣도 보도 못한 그건 막 뭐라고 해야 되죠? 막 갑자기 간호사 그 대화들 막 저 우리 진 선생님한테 가. 귀신 전문 것이니까. 휘둘림이 안 되는 거를 내가 그날 하는 거 저거가 2월이라서 버티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열도 있고 이게 침도 있고 이거 오면 이거 배워 이거. 그러니까 기도한테 그냥.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가 않아서 왜 그러지? 내가 누구한테 영향력을 주고 싶지? 그렇지. 네, 뭔가 상대방을 바꿔주고 싶지가 않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 감추고 싶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지. 그러니까 내가 종교가 좋으면 나만 근데 그거는 하고 싶다고 본인이 판단 내린 거는 뭐냐면 옛날에 하다가 뭐 그런 상처들을 많이 받아서 그래. 그래서 굳이 내가 아, 구설수. 그러니까 굳이 내가 뭐 하면 꼭 뭐 하니까 그러니까 아, 그거 싫은 거야. 근데 해야 되는 거요, 이 사람아. 그러니까 봐봐. 내가 진짜 거식이다 하면 자, 그러면 하려면 자 이제 방법이 어떤 거냐? 나를 위해서 이걸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럼 약속 만들어. 아,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 더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제일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책은 좋아하는데 종교 서적은 좋은데 기도는 제가 하면은 다른 것들이 들어오니까 아니 그냥 기도라는 게 어떤 건데 공부하라고 그냥 책 보는 건 좋아요. 그리고 그 기도요. 세상 책 보면 봐.
그 기도라고. 그러면 이거 온다고. 이거 온다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지금 본인의 그 길을 모아야 되잖아. 좋은 길을 모으려고 하면, 응? 이, 기본적인 운동은 해야 돼. 근데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대가리 아픈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제대로 된 해본 사람한테 컨트롤 받아야지. 본인은 그거 받아야 돼, 반드시. 왜냐하면 스스로 컨트롤 하지 못해. 그렇지. 10분 하면 막 뭐 내가 듣도 보도 못하는 여도 이런 것 막 왔으니까. 근데 내가 그거 한다고 하면 이제 미치지. 뭔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교회하고 그런 거하고 이게 어리석은 거거든. 그게 무지한 거니까 다 똑같은 건데. 그러면 내가 지금 인연을 끊어야 되는데 머리가. 인연을 왜 인연을 끊어? 엄마가 이제 인연 끊자고 하고. 아니 근데 인연을 끊는 게 어떤 건데? 안 보는 거야? 뭐 인연? 인연이 그게 끊어지는 거야 그게? 그래도 가슴에 상처. 아니 그러니까 당장 인연 끊자고 하면 예 하세요. 그게 인연을 끊는 게 아니야 그게. 잠깐 안 보였다가 다시 보는 거지. 그 인연을 끊는 게 아니야. 그 말로 인연 끊는다고 해서 끊어지나? 그런 사람들 많잖아.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절대 안 만난다 해요. 또 만나고. 그 인연 끊는 거야? 그 말이 뭐냐면 본인이 딱 인연을 끊는다 하면 끊는다는 고지식한 게 있는 거야. 생각이. 그 생각도 유연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유연해져야 된다고. 인연 끊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오히려 인연을 더 좋게 만든 거야. 지금 엄마가 인연 끊자 하는 거는, 인연을 끊을 수가 없어. 왜 끊을 수가 없느냐 하면, 여기는 귀문이잖아. 여긴 테마잖아. 엄마한테 본인이 부적인데?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부적인데 엄마는 그걸 모르는 거잖아. 저한테 얘기를 하면 힐링이 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제 옆에 있으면 힐링이 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거야. 그 본인이 나중에 이제 테마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 얘기 들으면 또, 내가 왜 테마를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본인을 위해서 첫 단계. 1단계는 뭐냐면, 본인 편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라니. 그게 제일 편한 거라니까. 그걸 하라. 책 읽으면서 한번 해봐라. 그거 돼야 돼. 안 그러면, 그 오래 하면, 진짜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하나의 몸이 이게 일상이 안 돼요. 거기 좋아하는 거 약간 미치는 성향이. 그렇게 가야 돼. 뭐 하나 뭐 하려면 해야 돼. 그렇게 해야 턱걸이가 나지. 향부영 하면 안 돼, 본인은. 좋아하면 그것만 하고 싶어하는 방향.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이건 또 이런 축술미 성향도 있지만. 자, 인사신이나 축술미나 이, 그, 귀문들은 다 뭔가에 꽂히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우선이야. 뭐 하면 나도 끝장 보려고 하거든.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축이 되든 밥이 되든 해야 돼. 그러거나 말거나 해야 돼. 그래 놓고 그 다음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알아서 해.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본인은 이래라 저래라 봐봐. 계획을 기도부터 저 공부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그러면 대가리 아파서 안 해. 요것만 일단 하라고. 요것만 하라고. 그 성격이야. 그 성격이 오히려 그 성격이 뭐냐면 무인성 성격들이 그래. 막 복잡하게 요거 말고 요거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이렇게 하면 요걸 해야 돼. 근데 막 요것도 하고 막 저것도 생각하고 이게 되나 집중이 안 되지. 그런 게 있다고. 멍 때리는 게 이게 기도인데 멍 때리는 거 잘하는 게 무인성하고 이런 거란 말이야. 축술미라고. 그러면 그게 합쳐진 성향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만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고. 겹치는 해석을 항상 하라고. 신살도 그런 거야. 겹치는 거. 이게 천살이잖아, 이렇게. 여기서, 이게 천살이요? 자식은?
결혼 안 했는데 자식은 있어. 결혼 안 했어. 잘했어. 아가씨 응. 너무 편해요. 잘했어. 상처만 남지. 뭔 얘기냐 알아? 이사주가 결혼을 하잖아. 그러면 그냥 저 왜 우리 저 깡패들 한번 딱 해가지고 별 달고 오잖아. 그거야 그냥 별 하나 다는 것밖에 안 돼. 응?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남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남자가 남자만 약간 그런 그러니까 기대고 싶은 심리가 그것도 무인성. 바라는 그 다음에 축술미 외계인. 근데 외계인인데 인성이 있으면 살짝 또 생각도 하거든. 그렇지. 그리고 성격이 이게 성격이 이거란 말이야. 이거 식신 정관. 이거 이 식신 정관 이게 뭔지 알아? 그러니까 무인성의 식신 정관. 이, 보통 식신이 정관 가진 애들이 이게 대놓고 막 상관경관이 아니라 식신이 정관 같잖아. 그러면 궁시렁 궁시렁 깐적깐적. 요게 턱 콕콕 쑤셔. 식신 정관이. 그런 게 있어. 식신 정관들이. 그러면 그게 은근히 무시당하는 본인도 실수하는 거거든. 나도 모르게 그냥 툭툭 내게 툭툭 이 말 실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봐봐라. 그게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되잖아. 그럼 그게 그거에 그냥 다 쓰러지는 거야. 사람들 툭툭하면 그러면 나를 안 무시해. 근데 어영부영 어? 무시당하진 않는 거야. 무인성이라고 그래서. 아니, 무시당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 말투가 겁나. 그래, 겁나 싸가지 없다고 본다고. 잘난 남자들도 잘 보면, 말을. 툭툭, 그냥 얘기해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해보니까, 분위기 못하면서 그냥 얘기해보는 거거든. 거기다가 축승미니까 또, 어떨 땐 직원 탁 날, 촉골 때 그냥 탁 날려버리거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사회생활 할 때도 그래서 그다음 빨리 분위기 파악이 안 돼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사회생활은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든 어떤 거냐 하면 본인이 딱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우 이렇게 돼야 돼. 본인이 딱 되잖아. 그럼 스님한테 이제 상담해. 오케이? 상담. 집에서 나와야지. 집에서 지금은 독립을 했죠. 지금은 일부러 멀리 왔어요, 직장. 그리고 본인을 받아서 가리킬 그 스승이 별로 없다. 역시 안 들어. 아, 말을 귀가 이만큼 센데. 양인의 이 양인의 축술미야. 양인의 인사신, 양인의 축술미. 장난 아닌데 여기 보면 주로 요 효과들 좀 그런 과들이란 말이야. 그게 무인성에, 무재성에. 그러니까 본인을. 그러니까 이게 답은 없는 거야. 세상에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지. 만약에 내가 본인을 가리킨다. 진짜 나 천불 날 것 같아. 완전 들떡가야 될 것 같아.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지. 근데 뭐, 얼마든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보다도, 나 그래서 생각하는 거야. 이 정도면, 왜냐하면 본인은 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가리키면서도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이 하나씩 나와야 돼. 효과가. 그게 느껴지고 해요. 오 이거 봐라 하면서 하지. 만약에 그거 안 하자라고 안 한다니까 인간. 지나도 못해. 가서 그냥.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무인성일수록 이런 기운이 있잖아. 그러면 인성이 있는 사람보다 더 이게 들어오는 거는 훅훅 들어오잖아. 그러면 인성이 이 완충 역할이 안 되니까 어떨 때 훅 들어오면 이게 세단 말이야. 그러면 참아내기가 쉽지가 않아. 어떨 때는. 그러니까 탁 때리니까 아이씨 이렇게 돼 버리거든. 그 쉽지 않은 거야. 그게. 그래서 그다음에 그 쉽지 않은 게 뭐냐면 기로 들어오는 게 그 촉이 뭐냐면 이게 그때 그냥 그 느낌이 어떻게 좋았다가 아침에 좋았다가 점심 저녁 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탁 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맞아야 돼. 사대. 조용히 살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나 조용히 어떻게 살라고? 일반 사람. 그게 다 가짜인데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고 자꾸 저울질을 하는 거야. 아니 내가 한두 명을 봤냐고 축승률을. 그러니까 이거를 나쁘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특별한 능력을 마치 예를 들면 있잖아 다른 애들은 평범한데 나만 초능력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왜 영화에도 나오잖아. 그럼 그 초능력 어디서 써야 돼? 근데 당사자는 초능력이 있으면 더 그거에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나는 초능력이 싫어요 이러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그 되나 안 되지. 아빠만 쳐. 그러니까 자 기본은 뭐냐면 기도가 없잖아. 그러면 정말 심각해져. 그러니까 적어도 기도는 해야 돼. 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밥 안 먹으면 못 살잖아. 축소는 밥이야 이게 기도가.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이거야 도대체. 그게 그 원인이 그렇다니까. 그거 알면은 그거 아는 건데 그 왜 그래. 힘력 있다 그래서 고쳐준다 해놓고. 가지는 않는다. 조용히 살고 싶다. 조용히 살고 싶다는 거는 조용히 살고 쉽지 않다는 거. 그냥 사는 거예요. 어쨌든 머리 아픈 게 싫어요. 무인성이라서 그러니까 머리 아프게 하는 거 그냥 평범하다고 우리가 믿고 싶다. 이 토 속에 들어있는 게 엊그저께 또 골프공을 딱 봤어. 이 골프공이 이제 지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란 말이야. 크기를. 지구에 비해서 이 골프공이 얼마만큼 작은 거냐 이거지.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양자역학이거든 골프도. 거기에 그 구멍 있잖아. 옛날 내 기공학과 할 때 그 구멍 낸 것에 대한 힘에 뭐 해가지고 그 시험 봤었다. 시험 쳤었다니까. 그게 유체역학의 그 거식이야 골프공이. 무슨 얘기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 정도로 다 양자역학들인 거야. 그건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거든. 에? 답이 안 나오는 건 어떻게 하라고? 그걸 이제 무아라라고 하는 거거든. 공부해가지고 잊어보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정신으로 공부할 수가 없어. 와.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이 넘어가면 그 온 게 나가질 않아. 그래서 일상생활이 힘든 거예요. 아, 지금 봐봐. 본인 입에서 지금 답이 나왔잖아.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일상에 내가 집중을 하고 뭔가 결과치를 내려면 책을 아예 다 꺼버려. 이 사주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무인성인데, 거기에 생각이 꼬리에 물고 끄달려가는 거야. 미친 사람. 그러니까 자꾸 피하는 거야. 피하게 돼요. 내가 일상을 살아야 돼. 그 일상을 사는 게 아니라 피하는 인생이 되는 거지. 조금 힘들어도 그걸 해야 내 인생 살아가는 거야. 가보면은 그 성경에 미쳐서 아무것도 못 자고 잠도 못 자고. 왜냐면 성경 구절이 머리에서 막 돌아다니는 되게 심각할 정도. 오화가 오는 거지. 하여튼 여기 서구정사 오는 인간들 치고 내가 참. 그래서 지금까지 조용히 잘 산 거야.
그렇게 아니라서 막 힘들다는 생각은 잘.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 힘든 거지 내가 느끼기에는 이게 이제 일반 생활할 때 있잖아 여기 자 일반 생활하더라도 이게 그냥 알바 인생인 거야 직장 들어가면 오래 못 버티니까 그냥 알바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주거든 그렇게 연명이 가는 거지 지금은 이제 정규직으로 들어갔는데도 내가 내 성격을 아니까 늘 불안하고 정규직도 그러면 그게 역할마다 다르지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내 할 일만 해버리는 직이면 괜찮아. 올라가고 싶지가 않아. 아니 그러니까 그 정규직으로 가는데 내 할 일만 딱 해서 그만하는 거는 응? 돼. 근데 막 내 할 일도 하고 여기 눈치도 봐야 되고 이렇게 막 조화를 이루는 거는 꽝이 안 돼. 또 책임감은 왜 있는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까 내가 다 얘기해 준 거고. 그러면 현실로 딱 돌아가자고. 그저 직장 다녀. 근데 막 그 뭐 상사에 뭐 그 직장에 뭐 충성하는 그런 패턴이 아니니까 본인은 거기 가면 그 부적 되는 거야. 아, 네 그러고 났어. 추승면 어딜 가든 부적이 되는 거야. 인사신도 어딜 가든 부적이 되는 건데. 추승면. 추승면. 아니 이 세상에 이 잡신들이 있을 거냐? 이거 가면 이거 싹싹 들어가는 그 역할을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정신적으로 왜 귀신들 막 올라타는 거 있잖아 귀신들이 올라타야 돼 다른 인간들은 없어 얘 가면 다 올라타잖아 그럼 그 역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있어 선생님 그 인사시지든 수술이든 세 글자가 아니고 두 글자면 들어가요? 아, 두 글자도 사시는 굉장히 인신은 아닌데 사시는 인사신보다 더 강한 거야 됐거든. 됐거든. 이 사신은 더운 거야. 타신이 요런 줄이고, 인사신은 요 중간에, 요 동진보살 인사신. 인사는 그래. 사신. 근데 저희가 아는 분은 수술비가 그 지지에 다 깔려있거든요. 근데 다 반이에요, 인도일반이. 근데 완전 그냥, 진짜 그런 소심한 거지. 그 기운은 가지고 있어. 관에 치여서 소심한 거잖아. 관살이 강하면 소심해진다고 했지, 내가. 저는 왜 안 그래요? 본인 비겁이 강하잖아. 어. 양인에다가. 그래서 연기를 이거. 저주처럼 연기를. 이거 치는 거니까. 센 거지. 기운은 어디나 봐, 상복.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 기운을 그냥 허투루 쓰지 말라고. 지멋대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지멋대로 가는 이 날고기는 그 기운들이 부처님 불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그렇지. 오케이? 이 신중님들이 그런 거요. 아빠가 스님이 된 것도 이유가 있는 거야. 당연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스님 되니까 이제 그나마 본인은 보고 받는 거지. 그렇지. 그러고 그렇게 나버린 거고. 축복받은 거요. 아빠가 스님이라고. 아, 본인 지금 이 사주가 무엇이 문제인데? 축복을 하고 싶지 몰라. 하고 싶지 않아. 아, 그러니까 고생을 더 해요. 늙어 빠져가지고 나중에 소화해야 그때 가서 이제 찾아오는데 그렇지 제가 가보년에 자살 시도 했는데 죽고 싶어도 내 맘대로 안 죽었어 아니 당연하지 난 3번 냈어 3번 자살도 안 살려줘 살려준다니까 절대 지금 맘대로 못 죽어 그때 딱 죽었으면 딱 끝났을 텐데 왜 그렇게 쉽게 죽어져? 나를 살려주러 온다니까요 그 순간 딱.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중생아. 그러니까 자살도 그때 알았어. 자살도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야. 정신 차려라 절대. 아니. 중에 딱 한참이 들렸는데 아직 올 때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한참이 왜 올 때가 안 됐지 올려 그러지. 제일 좋은 건 스님. 지금부터는 자살 시도를 안 했으니 포기했어. 왜냐면 괜히 나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또 불교가 또. 세계에 또 그런 앞으로 우리나라 아까 여기 저 의사인데 그 바이오 그 제약 그걸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
세계가 있잖아. 한국이면 환장을 하는 시대가 온다니까. 지금도 환장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한국 뭐 한국이다 하면 환장을 해버려 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뭐 나왔다 하면 다 환장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게 갑이라서 그렇다고. 갑 1등이잖아. 갑목.